대한민국에서 서울은 수도 이상이다. 우리 문화와 역사, 비즈니스의 중심지이고 국민의 50% 가까이가 서울을 중심으로 생활하고 있다. 제주도에 올레길이 생긴 이후로 전국적으로 걷기 열풍이 활활 타고 있다. 서울에도 2014년 말에 서울 둘레길이 열렸다. 시간 여유를 가지고 자유롭게 걸을 수 있게 된 베이비부모를 중심으로 서울 둘레길 157km를 완주한 인원이 1만 명이 훌쩍 넘었다. 이들은 한결같이 감탄한다. 우리의 서울이 축복받은 도시, 정말 아름다운 도시임을 새삼 깨닫는다. 서울 둘레길은 건강 걷기와 자연의 아름다움을 탐미하기에 최고일 수다. 계절별로 다른 아름다움까지 선물한다. 하지만 서울의 600년 역사와 문화, 현재 진행형의 도시를 보여주기는 약하다. 베이비부모가 중심인 한국시니어 블로거 협회 회원들이 2015년 봄부터 매주 3시간씩 걷기를 시작하여 서울 둘레길 157km를 완주하고 문화와 역사가 있는 도심으로 탐구 걷기 여행을 계속했다. 사전 답사도 하며 주위에 매일 3시간씩 걸어서 한양주성길, 도심리길, 대공원길, 한강물길, 지하철 코스로 이루어진 6개의 테마길을 총 60개 코스를 걸었다. 연인원 1,000명 이상이 1년 6개월을 걸었다. 때로는 36.6도의 혹소 구간도 있었고 영하 16도의 혹한도 있었다. 나이든 시니어도 참가하여 안전에 걱정이 많았는데 다행히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나태주 시인의 말이 생각난다. 자세히 알면 사랑하게 된다. 이제 서울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다.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서울에 살고 있으니 자랑스러워졌다.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된 이후로 서울은 이제 세계인의 도시가 되었다. 우리나라에 오는 외국인 여행자의 대부분은 서울에만 머물다 간다. 서울 여행 3시간 길 60코스가 관광 항구, 관광 서울에도 충실한 길잡이, 나침반이 되기를 기대한다.